이런저런 업적들을 살펴봐야 하는데 어라? 기록이 없습니다. 영토 확장 전쟁 같은 건 등극하고 무려 20년이 지난 이후의 일들입니다. 20년을 후딱 넘어갑니다. 자,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는 낙랑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천왕이 이들을 축출했죠. 그럼 두 나라의 충돌은 피하려야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먼저 싸움을 걸어온 쪽은 다름 아닌 고구려였습니다. 우리가 백제가 이렇게 땅이 커지고 뭐 고구원왕을 죽였다 하니까 백제가 먼저 싸움을 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구원왕이 369년 9월에 고병과 기병 2만 명을 거느리고 치양으로 침입해왔습니다. 그 지금 치양이라고 했는데 치양의 현재 위치는 어딘지는 불분명합니다. 대략 뭐 한 여기 어디쯤 있지 않았을까. 아무튼 한반도 중간쯤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할 뿐입니다. 이때 근초 고왕은 태자였던 휘수를 보내서 이들을 격파하고 고구려군은 물러갑니다. 먼저 싸움을 건 건 고구려였지만 백제가 이렇게 대승을 하게 되면서 백제는 이윽고 큰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인 11월, 불과 두 달 만이죠. 근초 고왕은 한강 인근에서 대규모 열병 사열을 했다고도 합니다. 우리도 지금도 보면은 그 북한에서 김정은이 뭐 대규모로 뭐 열병 사열을 했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한 나라의 군사력을 내보이는 자신감이자 또 고구려에 대한 무력 시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근초 고왕이 열병 사열을 하는 동안 그곳에는 뭐 고구려 첩자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것을 본 고구려 첩자들이 지금 백제군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아마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고구원왕은 2년 뒤였던 371년 다시 백제를 공격합니다. 어떻게든 이 백제의 길을 꺾어놓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이 싸움에서도 또 참패하죠. 그리고 두 번째 승리로 자신감을 얻은 백제는 이해 겨울에 아예 대대적으로 군사를 일으켜서 고구려 평양성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지난번 고구려 고국원왕 때 영상을 또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을 텐데 이때 누구냐? 두 번째 태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반도 아래에 있었던 백제였습니다. 이 당시 백제를 이끌던 왕이 바로 13대 근초고왕인데요. 굉장히 백제가 무섭게 강성하던 백제 최전성기를 이끌던 왕이었습니다. 이 백제는 계속 강성을 하면서 이 대륙까지 진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앞서 백제를 이야기할 때 백제에 대륙백제가 있다고도 했습니다만은 대륙백제가 있으면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대륙백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백제는 이 당시에 뭐 평안도 그리고 멀리 중국 땅까지 진출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이 요서 지역까지 이렇게 정보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무섭게 치고 올라오니까 고구려로서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제 공격에 나서게 됩니다. 369년. 어떻게 보면 앞에서 연나라와의 전쟁이 있고 나서는 몇십 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369년 고구려는 먼저 백제를 선제 공격합니다. 하지만 패배하고요. 다시 2년이 지나서 371년에 다시 한번 공격에 나섭니다만은 역시 패배하게 됩니다. 계속 고구려에게는 패배, 저자세 외교, 패와 같은 굴욕적인 역사의 연속이었는데요. 두 번의 승리에 승기를 잡은 백제는 아예 고구려 내부까지 깊숙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 고국 원왕이 머물고 있었던 평양 그리고 이 인근의 동황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당시 고구려 왕자였었던 구부왕자, 옛날에 어머니와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들어갔었던 태자였습니다. 구부가 군사를 이끌고 열심히 지킨 덕에 이전처럼 연나라한테 당할 때처럼 성이 뭐 유린되고 백성들이 잡혀가는 일까지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고구원왕은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백제군과 대치하다가 백제군이 쏜 화살에 맞아 얼마 지나지 않아 숨지고 맙니다. 정말 한평생... 예, 지난번 영상을 또 보셨는데요. 사실상 이게 내용이 백제와 고구려의 싸움이잖아요.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또 같은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전쟁을 계기로 백제는 역사상 최대의 영토를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보통 이 전쟁은 한반도, 대략 지금의 황해도 일대에서 치러진 것으로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대륙백제를 주장하는 학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전쟁이 여기가 아니라 예, 이곳, 이 대륙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대륙에서 벌어진 거라면은 지금 백제가 이렇게 땅을 차지했다는 것을 여기에 대한 설명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차치해두고 한반도를 기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백제의 기록이 더 많이 남아서 역사적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초고왕은 이 전쟁으로 고국 원왕이 죽자 더 이상 고구려를 공격하지 않고 군대를 철수시켰습니다. 사실 왕이 죽었으니까 고구려 군대는 이때부터는 정말 사생결단으로 백제군에 맞섰을 겁니다. 내 가족, 내 어떻게 보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가족을 건드려? 이렇게 백제는 물러갔지만 고구려는 백제에 대해서 정말 원한에 사무치게 되겠죠. 그래서 4년 뒤 375년이 되겠습니다. 당시 고구려의 소수림 왕이 북쪽 변방에 있는 이곳 수곡성을 침공했고요. 수곡성은 결국 고구려에 함락되고 맙니다. 자, 앞서서 그렇게 강하던 백제가 이번엔 왜 이렇게 힘없이 당했을까요? 이때 근초고왕이 노환으로 누워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나라의 강력한 리더십이 몸져 눕게 되니까 그만큼 좀 또 힘을 잃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근초고왕은 이후로 얼마 못 가서 세상을 떠나고 앞서 이야기했었죠. 휘수왕자. 그 휘수왕자가 14대 근구수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근구수왕이 다시 한번 고구려 평양성을 또 등극하게 되죠. 고구려와 백제는 이렇게 철천지 원수의 세월을 오랫동안 보내게 됩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그리고 다른 한국사 시험에도 빼놓지 않고 나오는 것이 이 칠지도일 겁니다. 우리 백제와 일본의 그런 교류를 상징해주는 여러 물건들 중에 하나가 되겠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제일 앞을 포함해서 이렇게 7개의 칼이 있다고 해서 칠지도라고 부르고 있고요. 어떤 때는 이 제일 앞에 거 하나를 빼고 이렇게 6개의 가지칼이 있다고 해서 육차모라고도 부릅니다. 아무튼 근초고왕 때는 영토 확장뿐 아니라 외화의 관계도 크게 넓힌 시기였습니다. 이전에도 간간이 교류는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본격적인 국교 수립과 함께 사신을 주고받은 것이 바로 이때부터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 칠지도에 관한 기록이 우리 역사에 남아있지 않고 일본 사서인 일본 서기에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역사엔 이런 자랑스러운 기록을 남기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일본 서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웃기는 건 원래 우리가 이 칼을 일본에게 선물로 준 거잖아요. 모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백제가 상국인 우리 일본에 이 칼을 바쳤다라고 썼다는 겁니다. 웃기는 애들이죠. 막상 자기들은 농사도 못 지어서 맨날 신라에 가서 노략질하고 그랬잖아요. 이 당시 우리가 웬만한 문물을 다 일본에 전해줬었는데 마치 백제가 자신들의 제후국인 양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이 거짓말한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도 보이는데 칠지도 이 앞면 그리고 또 뒷면이 또 있습니다. 예, 이 칠지도의 앞뒷면에 빼곡히 글이 써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냥 칼이 매끄럽지 않고 뭔가 누들누들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빼곡하게 글이 쓰여 있는데요. 이 글이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보면은 옛날에는 책이나 이런 게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비석에 있는 글들 또 이런 물건에 적힌 이런 글들이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러 문장의 글들이 쓰여있지만은 요약하자면은 이것은 백제에서 외왕에게 하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는 그렇지 않지만 이때만 해도 백제와 일본은 거의 형제처럼 실제 일본도 백제를 많이 따랐고요. 이에 따라 두 나라의 문물 교류가 지속돼서 이후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이 끈끈한 우정이 가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봤었던 그 신라 외화의 관계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네, 백제 13대 근초고왕의 업적을 4개의 테마로 나눠서 정리해봤습니다. 근초고왕은 지금껏 초고왕계 또 고위왕계로 나뉘어서 싸우던 권력 다툼을 종식시키고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동시에 불안했던 국제 정세 속에서 오히려 백제가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찾고 이를 과감히 실행에 옮겼죠. 그 결과 고구려가 먼저 공격해왔던 369년 치양성 전투를 시작으로 2년 뒤엔 평양성 내부로 진입해서 고구려의 심장부를 찌르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고구려와는 이후로도 계속 원수관계로 수십 년 또 수백 년을
그렇게 좋지 않은 관계로 유지를 합니다만은, 그런가 하면은 고구려와의 싸움에 대비해서 옆에 있는 신라, 또 중국의 동진과 외교 관계를 갖는 등 대외 관계를 강화했고요. 더 나아가서 일본과의 끈끈한 관계를 수립해서 오늘날 잘 알고 있는 백제와 외화의 그런 친밀했던 관계를 이때부터 수립하게 됩니다. 실제도가 그 증거로 남아있죠. 이것이 더 확대돼서 백제는 중국과의 해상 교통로를 장악하고 또 중국의 요서지방부터 한반도 또 일본까지 이르는 상업망과 교통망을 형성해서 백제를 해상무역의 중심기지로 만들었습니다. 백제가 위치상으로도 중국과 일본을 잇기에는 참 좋은 지역입니다. 훗날 통일신라시대 장보고가 청해진을 만드는 것도 바로 이곳 지금 이 백제 남부 해안의 땅이었죠. 나라가 크게 융성하던 시기에는 다들 역사책을 만들어서 이를 위대한 기록으로 보관하게 됩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이 또 자신이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자서전을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초고왕은 자신의 재위 기간 동안 박사 고흥을 통해서 서기라고 하는 역사책을 편찬하게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백제가 먼저 서기라는 책을 만들고 훗날 또 외가 이를 그대로 본따서 아마 일본서기라는 책을 만든 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도 듭니다. 한 이 서기가 있었더라면은 오늘날 백제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훤히 꿰뚫어보고 들여다볼 수 있었을 텐데 오늘날 전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아쉬운 일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근초고왕은 고구려 고국 원왕을 전사시킨 평양성 전투 이후 4년 만인 375년 노환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전의 전투에서 아버지의 명을 받아 큰 공을 세웠던 왕자 휘수가 제14대 근구수 왕으로 즉위하죠. 왕조 중심 꿀국사 이어지는 근구수 왕의 시대는 또 어떤지 계속 백제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꿀이었습니다.